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장에 대한 시장 전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된 9월달, 12월달, 11월달, 12월달 세 번에 대한 기회가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가 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넷 옐런 그리고 제롬 파월 둘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고용지표라고 했는데요. 그 고용지표가 빨리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과연 9월달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전히 이제 시장은 의문부호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상당히 물 건너갔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 테이퍼링 하더라도 상당히 약화된 부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오늘 밤에 일단 미국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유동성을 줄이는 일은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오히려 이제 증시는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거든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8월 달에 이미 금리 인상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와에 대한 유동성 측면에서 괴리가 상당 부분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그만큼 못 올라가 주는 것은 우리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일부 괴리는 좀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우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본다면 뒤에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이 3,210포인트 이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 빠졌던 구간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리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가 다중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빠졌던 종목분들은 거기 그 지점 자체를 돌파를 하더라도 한 번만에 돌파는 잘 나오는 차트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찾기 드물 정도거든요. 그냥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한 차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돌파 나오더라도 그것은 허수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대신에 지금의 움직임 자체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특수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현금 20%는 반드시 이제 일단은 보유하고 있자. 지금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좀더 전략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변수가 좀될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이슈라는 부분인지, 또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과 이제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공장을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써 베트남 쪽에 상당 부분 이제 공장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동 중단에 대한 악재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보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뭐 5G가 지금부터는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서 내려왔었고, 대신에 다시 한번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다. 거기서 이제 기관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 안중기 관련주죠. 안테나 중계 기지국. 그래서 일단 5G에게 나오면 안중기부터 봐야 됩니다. 안테나 중계 기지국 반드시 명심하자. 그리고 와이파이 정책 관련해서 머큐리 이런 것도 변동폭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 기대를 한번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2차전지 관련주 오늘 반등 나왔어요.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는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되돌림 파동,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랑 좀 붙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차라리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이 세부 카테고리들이 많이 움직여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이번 주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창오토텍 같은 기업은 또 올라가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금 현재 좀 접근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계절이죠. 정치 테마주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 상당히 말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명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뭔가에 대한 지지에 대한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보시면 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식에 대한 부분, 온리 주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을 짧게 하더라도 아 이거는 지지세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 종목으로만 보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정치 야당 쪽에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되는데 홍준표나 또는 이제 유승민 이런 프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올 부분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상당한 정치 경력이 쌓이면서 악재가 어느 정도 좀 검증됐다고 봐야 돼. 하지만 윤석열이나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온 부분 때문에 이런 악재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번에 또 윤석열도 다시 한번 더 악재가 지금 나와버렸고 그런 것들이 야당 쪽에서 또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상당 부분 티티카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홍준표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 우리가 이 홍준표 관련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관련주도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순환매도 지금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수급 공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지 테마도 또는 이제 개별적인 테마, 그리고 뭐 폴더블도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되죠. 그게 했던 걸 우려먹는 시기거든요. 메타버 많이 쉬어갔던 종목군들, 뭐 컨텐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재료, 일정, 테마 계속 눈여겨보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에 좀 대응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최근에 시장이 방향성 자체가 안 잡히는 시장인데요. 또 오늘 밤 미국장이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